아니, 팝콘 먹고 체한 건 나밖에 없을 것 같아. 팝콘 라지 큰거한통 먹고 지금 계속 털음에서 그 어니언 팝콘 향이 올라오고 속이 안 좋아. 팝콘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 죽겠어요, 지금. 가스 알맹수 좀 주라. 여자친구 생겼다고? 대체 나한테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진짜 좀 여자 좀 만나고 싶네요. 솔직한 말로다가. 예. 영화관 정모라도 한번 하실래요? 내일모레 안 그래도 베테랑 2 나오는데. 아, 저도 여자 좀 만나봅시다. 조금 늦었어요.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여자분 계신가요? 예. 30대는 안 돼요. 30대는 좀 만나기 부담스럽고요. 20대 분 계신가요? 저 일단 기본적으로 10살 깔고 가겠습니다. 예. 10살 최대 10살이에요? 아니, 최소 10살 깔고 가겠다 이거야. 30대가 어때서? 30대에는 뭔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30대는 뭔가 더 표독스러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 그러니까 원래 많은 경험을 하고 연애 경험도 하고 좀 그래 철들 나이잖아. 그리고 뭔가 이제 뭔가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도 돼야 될 나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말을 하면서 너가 지금 20대를 얘 외쳐요? 그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근데 내가 좋은 걸 어떻게? 그래서 저는 20대 일단 기본적으로 10살 깔고 갈게요. 아니 모르겠어. 30대는 좀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제 그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뭔가 막더 많은 대우와 더 많은 어떤 케어를 바라는 것 같아. 30대는 그 차라리 조금 조금 이제 철들 나이가 되는 나이대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일단 10살 깔고 갈게요. 예. 97년생 미만 맞죠? 잠깐만, 코트 이상형 97년생 미만. 이거 누가 썼니? 이? 이거 자막 쓰면 나 욕먹어. 이 형이 녀석아. 입으로 하는 거랑 채팅으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도 이렇게 박제시키는 건좀 아니지. 이렇게 박제시키는 건좀 아니지. 제가 하는 말은 사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냥, 예. 여러분들 반응 보려고 사회 실험 같은 거예요. 예. 아유, 30대면 어떠고, 40대면 어때요? 50대면 어때요? 50대는 좀안될것 같고요. 30대면 어떠고, 40대면 어떻습니까? 예.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쵸? 예. 장난친 겁니다. 이 얘기 어쩌, 이 얘기가 뭐 여자친구 여자 생겼다고 얘기한 거에서부터 나왔죠? 예. 없어요. 없어요, 없어. 얘는 그냥 맘 먹으면 여자 만날 수 있다. 마음을 항상 먹고 있는데 왜안 만나지죠? 예.
눈을 많이 낮추면 만날 수 있다고. 아, 그냥 됐어요. 조언하지 마시고, 예, 그냥 저 알아서 살겠습니다. 없으면 어때요? 즐겁게 살면 그만이지. 예, 뭔가 자꾸 그 결핍을 채우려고, 예, 별 꼴값을 떨다가, 예, 가랭이가 찢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 그 외로운 건지 심심한 건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진짜로 외롭다. 나한테 뭔가 짝이 필요하다. 뭐, 그때가 되면은 좀. 근데 그때가 되면 늦어요. 예. 늦어서 못 만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여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저를. 예. 막 존나 분석하니까. 방송에서 이미지가 말을 잘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공부적으로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학벌적으로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은 사회적 지능 같은 뭔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좀 분석하는 게 좋아하고 좀 약간 냉철한 시선 같은 거 좀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엄청 그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고지식해 보이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는 뭔가 되게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부담을 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냥 구축된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거 뭐 내가 그 이미지를 만든 것도 있겠지만은, 예. 그러다 보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기에 좀 뭔가 좀 나름대로 뭐 통찰력 있고 그래 보인대. 그리고 또 굉장히 좀 고지식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한다. 여자 입장에서. 자기를 분석할 것 같고 자기 이제 장단점 막 비교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부담스러워하죠. 예. 그냥 좀 이렇게 좀 물렁물렁 해가지고 사람이 예. 뭐 타격감도 좋고 좀 귀엽고 멍청해 보이고 그러면 좋은데. 예. 형 게임 방송하는 걸 링크를 좀 쏴주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게임 방송하는 걸 보여주면은 조금 그래도 그 세 가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긴장을 조금 풀어줄 수 있다. 예. 잘 알고 있네. 그걸 안 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 사람을 자기 성격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없습니다. 예. 전혀 이성과의 시그널이 없는 상태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겸손해서 유한데 코트같이 허영심 있는 타입이 꼭 지적하고 꼽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씨발로마 내가 언제 허영심 가지고 얘기했냐. 개새끼야. 솔직하게 얘기하지. 나한테 이미지적으로 타격이 있더라도 나는 내 주둥아리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게 양날의 검인 거지. 이게 뭐 긁힌 거야 씨발놈들아. 욕 나오게 하지 마세요. 예. 예, 공부 못했어요. 근데 그 공부랑 그 좀 학벌적인 지식이랑 그런 어떤 통찰력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예, 그 학벌 따위로 길러지지 않는 그런 통찰력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사람한테는. 예, 근데 그거는 공부랑은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예. 저 공부 잘 못해요. 무식합니다. 예.
그렇지. 약간 메타인지 같은 그런 영역으로 봐야지. 그렇다고 막 되게 통찰력이 또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길러진 어떤 그런 거지.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거지. 예. 아이고, 그나저나 여러분들이랑 진짜 아예 끊김없이 되게 뭐 오프닝을 즐겁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네요. 이틀 쉬어서 그런 건지. 예. 아, 영화 얘기해 드릴까요? 아, 스픽 노 이블. 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스픽 노 이블. 악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영화가 일단 제임스 맥어보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고, 배우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연기력이 몰빵된 배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배우를 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감정, 그렇지만 대놓고 따지지는 못할 뭔가 그런 애매한 선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한 감정 요소들을 아주 잘, 예, 연출해내갖고 영화를 보면서도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보면서 불편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걸 되려 굉장히 재밌게 정말 찰지게 연기를 잘해내갖고 너무 재밌었다. 저는 스픽 노 이블 5점 만점에 4.2 주고 싶어요. 0.8은 뺄게요. 예, 왜냐면은 조금 덜 잔인해. 15세 말고 R등급으로 갔어야 돼. 유혈이 낭자하고 막 창자를 쏟아내고 막 신체 훼손이 일어날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일어났으면은 조금 더 예술적으로 점수를 더 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15세인 게 좀 아쉬워. 나중에 확 몰아치는 장면들이 있어요. 진짜 더 재밌게 연출해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뭔가 이 주인공이 죽임당할 것 같은 뭔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그런 어떤 확 죽여버려가지고 어떤 그런 절망감을 주고 그랬으면 더 뭔가 몰입도가 뛰어났을 것 같아. 나에게는 뭔가 약간 부족한 몰아붙임인 것 같아. R등급으로 갔어야 됐다. 아쉬운 건 그런 거. 그리고 뭐 2시간짜리 영화인데 1시간 반 동안 좀 지루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1도 지루함을 못 느꼈고 너무 재밌게 봤어. 오히려 그 풀어내가는 그 방식이 굉장히 감명 깊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스픽 노 이블은 굉장히 볼만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베테랑이 내일 모레 개봉을 할 텐데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약간 인간지표, 인간지표격의 이제 그런 많은 대중들은 베테랑 2를 보러 가겠지만, 베테랑 2를 보고 나서 아 뭔가 좀 영화관 오랜만에 가니까 좀 더 볼 거 없나 했을 때 찾았을 때 정말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다. 스픽 노 이블은. 그래서 이번 달은 베테랑 보고 스픽 노 이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23 아이덴티티에 비해서 어떠냐? 그러니까 일단 완전 장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뭐 이중성이 엿보이고 막 그렇게 그런데 완전 치중된 영화는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영화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3 아이덴티티만큼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픽 노이브는 굉장히 재밌고 베테랑 2를 보시고 나서 보시기 영화관에서 또 뭔가 시간을 보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스픽 노이블 재밌게 아주 잘 보고 왔고 좋았습니다. 예. 근데 영화관에 근데 충격적으로 사람이 없더라고. 청라 CGV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3시 영화였는데 3시에 영화를 보는데 그 카페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뭐 시간이 비는데 딱히 그때 할 게 없어갖고 카페에서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보냈는데 랄프가 또 야무지게 몸개그 해줬더라고요. 아니 지 커피 마시려고 그냥 커피 아니 이만큼 들어있어. 이만큼 진짜 한 98% 따라줬어. 그냥 이대로 수평 유지한 상태로 보통 이렇게 가잖아. 근데 얘는 뭔가 몸이 고장났는지 예 뭐 그냥 여기 들어있는 거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빨리 가져오니까 이게 흔들리면서 그 흔들린 게 자기한테 뿌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진짜 뿌리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해서 이쪽 가져가면은 이게 옆으로 가면서 무게중심 이쪽으로 가면서 물이 흘러넘치잖아. 뭔가 좀 뇌가 고장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 저게 되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게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 뚜껑이 있는 줄 알고 요거를 가져오면서 약간 더 미친 거다 그거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게 어떻게 흘러. 뚜껑이 있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들? 난 이게 뚜껑이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테이크아웃을 해서 먹으니까 뭔가 애가 그러니까 뚜껑 있는 채로 먹는 거에 이제 완전 적응돼가지고. 근데 이 컵은 딱 컵만 만져도 알지 않아? 유리라는 거를? 카페에서 쓰는 그 글라스가 유리고 차갑고 그 성질이 이런 플라스틱을 잡았을 때랑 확실히 다르잖아. 근데 내가 꼽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많이 무뎌진 것 같더라고 랄프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지. 이럴 때 이제 극약 처방은 줘 맞아야 돼. 엘리베이터에 정신 차려 줘 패벌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타는 바람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한번 개 맞듯이 줘 맞아봐야 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흘리더라고. 아니 손으로 끼웠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너 아니 여기 지금 빨리 갔다 올래? 아니 괜찮아. 아니면 몸에서 커피가 나오겠죠. 와 미쳤다. 아니 이게 이만큼 들어있던 건데 이만큼 들어있던 건데 그걸 마실 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게 그렇게 손에 힘이 없는 거야? 어?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래? 네. 자연스럽게 쏟길래 왜 그러지? 와 이거 화장실 가서 좀 말 올게요.
세상 누구보다도 냉철한 척, 결과를 다 아는 척,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행동을 해. 평소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 그랬잖아요. 뭐 있잖아요. 즉각 다 결론 내버리고. 그래서 진짜 싸대기 말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뭔가 보통 일반인들보다, 내가 봤을 때 일반인들보다 지능이 조금 높은 것 같긴 해, 랄프가. 가끔씩 뭔가를 계산해내서 그 결과를 추론해낼 때 굉장히 발군의 어떤 그런 머리 두뇌 회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똑똑한 놈인 것 같긴 한데 막 되게 애매한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천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완전 일반인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그 경계선에 있는데 그런 경계선에 있는데 너무 행동하는 거는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예언자인 마냥 천재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러더라고. 경계성이 아니라 경계선. 어떤 그 경계선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랄프가 저렇게 한 번씩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웃기지 내 입장에서. 그래도 올해 마흔인데 올해 마흔인데 앞자리 수 바뀌었는데 저렇게 저에서 서른 저렇게 무지몽매한 짓거리를 하는 거 보면은 저 맞아야 돼. 인간적이지 않았나요? 응? 너무 좀 인간적이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저기다 이제 뻔뻔함까지 탑재돼 있으니까 더 역겹다 이거지. 라이프 서른이야 여러분들. 서른 살. 뉴진스 깜짝 라이브. 여성 BJ 팬클럽 회장에게 질식사 사망. 징역 30년. 나 근데 그 누군지 알아. 근데 안 알려져 있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되게 충격 먹었어. 아는 애라서. 그리고 허웅성 폭력 무혐의 결론. 하나생명 척 LCK 우승. 베트남 폭행 유튜버 의혹. 이강인 재벌 손녀와 열애. 붉은 악마 충돌. 친절히 너 우리 그 저기 기자 하면 안 되냐 너? 너 기자 해라 기자. 진짜 그 이슈거리 잘 헤드라인 잘 뽑네. 잘 뽑는구만. 그러면 그냥 저 근데 오늘 나 오공 하려고 왔는데 여러분들. 시청자님 구독 4개월 감사합니다. 나 오공 하려고 왔는데. 영상풍선은 나중에 조금 쌓이면 틀어드릴게요. 노가리 까니까 노가리가 좋지 여러분들. 이런저런 얘기 하니까. 질식사한 BJ 이름은 주변 BJ 통해서 들은 거냐고. 함과할게 그것도. 미안하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밝힐 필요도 없잖아 누군지. 왜냐면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오명이잖아. 어쨌건 회장이랑 뭐 그렇고 그런 관계로 가버린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기자들도 누구라고 얘기 안 했고 네티즌들도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이 BJ였다 정도만 이렇게 알려져 버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뭔가 뭐
되게 네티즌 수사망이 좁혀지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안다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만 할게요. 예, 또 너무 충격 먹었고. 그래요, 아무튼. 예. 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채팅들 올리셔도 제가 얘기 안 하면 그만인 거라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안 알려줄 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존나 짜증나지. 지만 뭐 대단한 정보 알고 있는 것 마냥 얘기하고. 근데 사람이 죽었잖아. 이런 일에 있어서는 경거망동하지 않는 게 맞지. 여러분들이 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넘어가는 걸로 하여요. 오공을 해야 되는데, 예. 오공을 좀 해, 어떻게 해야지? 오늘 방송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될까? 플레이스테이션 프로가 111만 원이라고? 아, 프로가 또 나왔어? 플스? 진짜? 100만 원이 넘는다. GPU가 커진 소니 플스 5 프로 11월 7일 출시. 카페에서 많은 투표 의 결과도 결국은 그래픽 카드를 얻으라고 말겠다. 112만 원이라는 게 너무 비싸다. 게임 기기의 가격이 100만 원에 이르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소니는 공식 유튜브 채널로 PS5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통해 PS5 프로의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번 유출되었던 PS5 정보들이 95% 정도 맞았네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10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저 사양의 콘솔 가격 맞기는 해? 혹은 독점 게임도 없는데 프로는 패스다 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PS5 프로 100만원 주고 살 가치가 있을지 공개된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마크 써니, PS5 콘솔 수석 설계자는 PS5 기술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로의 강점으로 전작 대비 커진 GPU, 향상된 레이트레이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게임을 진행할 때 그래픽 모드와 퍼포먼스 모드 중 프레임 때문에 퍼포먼스 모드를 선호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60프레임 이상 즐겨 하실 분들은 그래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30프레임으로 떨어진 화면을 보면 뚝뚝 끊기는 게 신경 쓰이실 테니까요. 공개된 프레젠테이션에서 발전된 업스케일링 기술로 프로에서 그래픽 모드로 진행해도 부드러운 프레임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에 공개된 약 700달러의 가격을 보고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미끼 상품으로 독점 런칭 타이틀도 함께 나와야 하는데 이렇다 할 타이틀이 전무하고요. 현재 PS5 프로의 유튜브 영상은 좋아요 4.5만개, 싫어요 12만개로 전세계 유저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PS5 프로는 오는 2024년 11월 7일 출시 예정이며 아직 한국 정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시된다면 울면 겨자 먹기로 사긴 할 듯한데 가격이 많이 선넘네요. 프로 인핸스드에 대응하는 PS5 프로 인핸스드 게임 타이틀이 제공될 예정이며 일반 모델보다 더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성능으로 즐기실 근데 이제 RTX 레이트레이싱이나 요즘 그래픽 자체를 이제 AI 기반으로 이렇게 저걸 해내잖아. 뭐라 그러지? 뭐 한다 그러지? 업스케일링? 그러니까 업스케일링 해내잖아. 업스케일링 하고 또 AI 자체가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AI 기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기술로 AI 기술 자체로도 이제 주가가 엄청 상승했잖아. 이제는 그래픽 처리 방식도 AI가 대충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에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술에 엄청난 투자가 또 들어갔고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높은 해상도에서 고화질의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 또 불가피해. 불가피한 거라서 그만큼 큰 해상도에 이제 굉장히 좋은 텍스처의 질감을 사용자들 눈에 뿌려주려면은 엄청난 그 하드웨어가 필요해. 근데 그런 정말 하이엔드급의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상 힘들지. 기계적으로 구현해내는 것 자체. 그래서 이제 AI한테 어느 정도 기대에 의존을 하게 됐는데 꽤나 괜찮은 그 기술이고 이걸로 인해서 프레임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플스에서도 이제 콘솔에서도 이 기능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그 판단이 있었나 보지. 근데 독점 타이틀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긴 한데 플스가 또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있었던 그 프랜차이즈라서 콘솔 게임계에 그래서 뭐 살 사람들은 사겠지. 근데 난 사도 괜찮다고 생각해. 플스급으로 PC로 구현해내려면은 사실 이제 4K에서 60프레임 이상 쭉쭉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나와있던 게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가니까 기존에 재밌는 게임들 많으니까 난 지금 플스 프로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생각했거든. 60만원대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4K로? 물론 그 업스케일링 방식 자체가 약간 짜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리얼 업스케일링으로 갈 테니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사겠지. 그리고 이게 GTA 6를 위한 초석이야. 지금 내놔야? 내년에? 내년에 나오나? 내년에. 내년에 하반기에 가을에 GTA 6가 나올 텐데 PC는 1년 뒤에 나와. PC는 정확하게 26년에 나와. 26년에. 그러니까 콘솔로 일단 엑스박스 시리즈 X랑 그리고 플스랑 이렇게 두 가지 기종으로 일단 1년 동안 먼저 이제 콘솔 유저들이 즐길 수 있게끔 락스타에서 그렇게 했어. 예전에 GTA 5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플스 5 프로 나왔을 때 콘솔에 입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우리나라는 완전 콘솔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비디오 게임 시장이 굉장히 좁아. 그래서 한글 안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나라에 좀 위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웬만큼은 이제 해주고 또 얘기가 좀 새는데 어찌됐건 플스5 프로 100만원 112만원인데 나는 사는 거 구매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취미에 이거 내가 콘솔이 아예 없어. 근데 GTA6가 너무 하고 싶어. 선발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나는 지금 있는 플스5 팔고 프로로 갈까 생각 중이야. 괜찮을 것 같은데? 예. 팔아야겠다. 중고로 팔고 플스5 프로를 사야지. 나는. 잘 팔릴 수밖에 없지. 뭐 지금 불만이 많고 뭐 어쩌고 해도 당연히 기술적으로 더 진보하고 더 이게 더 기술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끌어내려면 그만큼 비싼 그래픽 카드를 써야 되는데 비싼 칩을 써야 되고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칩들을 쓰고 그거를 60프레임으로 4K에서 뿜어낼 수 있을 정도의 리얼 4K로 뿜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그만큼 소비자들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싫어요. 존나 찍혀있고 저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기분은 좀 그럴 수 있지. 100만 원 이상을 쓴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더 좋은 화면을 보고 퍼포먼스를 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제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 시대로 온 지 꽤나 됐고
콘솔 쪽도 그런 식으로 다 움직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거라고 봐야지. 커피 한 잔 더 해야겠다. 아우. 롤밖에 아직도 안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 스펙트럼이 존나 좁은 거야. 난 그런 게이머들이 김치 게이머라 그래. 배그, 롤, 그냥 완전 인간 지표. 배그, 롤, 스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진짜 좀 게임 이야기할 때 좀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없지 않아 있지. 롤, 배그, 피파. 그런 거. 근데 게임에 대한 취향이 꼭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 서구권 같은 경우는 다 비디오 게임 시장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우리도 왜 굳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PC가 보급화되고 PC방이 보급화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있고 그 다음부터 계속 키보드 마우스만 쓰던 그게 계속 이제 습관화가 돼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뭐 그게 뭐 문화적으로 되게 좀 혜택을 못 받은 뭔가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하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스펙트럼이 좁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 맨날 롤만 하고 그냥 거의 습관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관성적으로 하는 거잖아 게임을. 내 주변에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 결국 롤만 하다 보니까 다 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뭐 좀 게임 쪽으로 보면 좀 뭐 미개하다 뭐 이런 얘기가는 아니고 김치 게이머라고 이게 조금 뭔가 졸렬하게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좀 그렇게 좀 내가 봤을 때 이미지가 좀 많이 고차가 됐다고 생각을 해. 피파, 롤, 스타, 이런 쪽으로만. 아무튼 이제 콘솔 시장에도 플스5 프로가 이례적으로 100만원이 넘는 콘솔 기기값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좋은 화질과 좋은 프레임을 볼 수 있는 이제 콘솔의 어떤 과도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다. 과도기가 이제 온 거지. 처음에는 불만들이 많겠지만 플스5 프로가 나오고 나서 그 고화질로 4K로 쏴주는 화면에서 리얼 4K에서 60프레임으로 화면 뿜뿜 뿜어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질 거야. 오히려 더 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이 정도면 적어도 그래픽카드 3080급은 써야 될 텐데 야 이거를 4K로 이렇게 뽑아낸다고? 정말 대단한 기술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최고의 게임기는 PC가 맞긴 해. 실제로 내가 플레이하는 50 같은 경우도 모드 깔아가지고 지금 뭐 미니맵처럼 볼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를 더 할 수 있잖아. 최고의 게임기는 PC가 맞긴 한데 콘솔도 콘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감성이 있다. 그런 거지. 패드 잡고 이거 게임 해보면은 나중에 못 태어나와. 패드 지원되는 게임들 해보면은 FPS는 조금 빡세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 약간 TPS, 숄더뷰나 뭐 쿼터뷰나 이런 거 있어서는 이제 정말 이 패드가 발군의 그 능력을 끌어내지. 손맛도 있고. 모르는 새끼들은 몰라. 패드 얼마야? 5만원? 10 안 사. 그런 무식한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비열하게 또 깎아내리는데 김치 게이머들을. 그러니까 좀 질려버려. 좀 김치 게이머들을. 같이 디스코드에서 모여가지고 좀 게임 좀 하자 그러면은 이 씨발놈들이 돈을 쓸 생각을 안 해. 다 죄다 무료 게임만 찾고 있고. 빙신 같은 새끼들. 그 게임 1만원, 2만원짜리, 뭐 3만원짜리 하나 질러가지고 거기다가 100시간 이상 녹여내면은 그것만큼 개이득이 없는 거고 가성비가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건데 그저 롤만 하고 배그만 하고 그만큼 스펙트럼이 좁으니까 같이 이제 뭔가 게임을 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랄프랑 친해진 것도 게임 때문인데 뭐. 근데 전형적인 김치 게이머야 랄프가. 내가 많이 바꿔줬지. 눈을 뜨게 해줬지 스팀에. 50 들어가자고. 50 들어가야지. 50 들어가야 되는데. 식사 안 하십니까? 어? 식사. 식사? 예. 그래, 밥만 먹고 50 하자. 어차피 난 이제 좀 피곤하긴 했지만 커피빨로 이제 좀 각성을 했고 초반에 좀 겔겔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좀 오프닝 토크는 좀 필요하긴 해. 그냥 키자마자 오늘 게임 할 건데요 하면서 하는 거는 너무 그니까 제가 오늘 7시에 킬라 그랬는데 랄프랑 영화 보고 와가지고 5시에 집 도착했는데 개 졸린 거야. 아 조금만 자고 해야겠다. 랄프가 8시에 딱 방에 왔어. 방송 안 하실 건가요? 아 존나 졸려. 이러고 그냥 또 쓰러졌지. 세 번 갔어요 형. 그니까 6시에 한 번, 8시에 그러니까. 한 번, 9시에 한 번 갔어요. 50이 조금 겁나는 것도 있어. 랄프가 지금 나보다 선행으로 먼저 깨고 있어. 얘도 이제 소울류를 잘하고 게임을 잘하니까 먼저 선행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거의 6마까지 깼다 그랬냐? 6마에 3마리인가 놔두고 다 잡았대. 근데 형이 진짜 엄청난 그동안 이 겪었던 난관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난이도에 미친 새끼가 하나 있대. 육막에. 그 새끼는 미친 새끼가 맞고 그 새끼를 형이 잡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야 될지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이거야. 내가 5시간 6시간 걸린 것도 지는 1리트 만에 깨고 그랬던 놈이라서 이건 그냥 랄프도 10트 이상 했고 엄청나게 빡세대. 그래가지고 나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결의에 차게 되더라고. 원래 2막까지 깼을 때는 두려움이 앞섰는데 3막을 또 깨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게 앞으로 올 어떤 그런 벽이나 앞으로 나에게 닥칠 그런 거대한 파도 따위는 그냥 내가 썰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성장했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인지 사막이 두렵지가 않아. 오막도 두렵지 않고. 사막을 잡고 나면 오막이 기대가 될 것 같고 오막을 잡고 나면 육막이 기대가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코트야 너가 랄프보다 잘하는 게임이 뭐였냐고? 롤 빼고 다 잘하지. 배그도 가르쳤지. 뭐 다 가르쳤잖아 게임을. 뭐 스타도 나한테 개발렸고 스타도 나한테 개발렸고. 이걸 이렇게 켜면은 게임이 실행이 돼. 이걸 가르치신 건가요? 뭐를 가르치셨는지 저에게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스타크래프트 나한테 발린 거 보면 알 거야 여러분들. 예. 네. 무슨 소리시죠? 그게 아주 단편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고 그 실력적으로
그냥 개같이 발려가지고 랄프랑 뭐 1대1 뜨는 게임은 재미가 없어. 아무튼 뭐 그렇고 50을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정돈이 아직 안 됐다. 약간 덜 했다는 느낌이 좀 뭐가 드냐면 일단은 저번에 했던 그 심해 그 시추선에서 있었던 그 공포 게임 그것도 끝내야 되고 50 사막도 해야 되고 오늘 짚고 가야 될 이슈가 사실 뉴진스뿐만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이슈만 해도 2시간 뚝딱이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50 시작한다. 존나 에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쳐버리겠네 진짜. 정리가 안 되네. 근데 오늘 제일 큰 이슈를 다루셔가지고 다루셨어. 빵키 뭐지? 코트 형 미안해요. 평소 와서 가져왔는데 그렇게 불친절한 줄 몰라서요. 아니야. 게임이 친절한 편이었고 내가 헤맸던 거는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야. 그 게임 졸라 친절한 편이야. 알스틱 버튼 누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물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그 점 하나가 얼마나 게이머한테는 친절한데 보통 불친절한 게임들은 애초에 그냥 상대 그 대화 자체가 안 돼. 스토리 이야기도 쉽고 되게 잘 추천한 게임이야. 나 그 게임 재밌었어. 그거 엔딩 볼 거야. 뭐 얼마 안 남았잖아.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 게임은. 덱스가 바이크 데뷔한 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뭘 리뷰를 하자고 지랄을 해. 빙신 같은 새끼야. 트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킷 돌고 거기서 랩타임 줄여내고 그게 레이싱의 어떤 기본인데 그걸 보고 내가 뭘 평가를 하고 바이크 잘 타네 못하네 그래. 그거 자체가 사실 덱스니까 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 방송에서 아 덱스가 잘 탄다 못한다 뭐 뱅킹각을 얼마나 준다 무릎을 잘 긁는다 시야가 남다르다 뭐 그런 거 평가하고 경기 영상 볼 정도로 한가한 줄 아냐 이 개새끼야. 뭔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네. 나는 레저로 타는 거고 이 무식한 새끼야. 아 생각해보니까 내일 모레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베테랑2 나와요. 베테랑2 오랜만에 저기 베테랑2 조조로 청라 CGV에서 보실 분들 같이 보실? 금요일 오전에 뭐 연차라도 쓰고 오실 분들 오세요. 예. 진짜 영화표 얼마야? 15,000원 정도 할걸요. 존나 비싸네. 아까 니들 돈 써서 봐라. 그거까지 못해주겠다. (10시가) 제일 빠른 거 아니다. 그냥 랄프랑 조촐하게 빨리 보고 그냥 그러고 와서 방송에서 썰이나 풀자. 일 버리지 말고. 그게 맞다. 그게 맞아. 와서 뭐 할 거야. 냄새나는 남자놈들이 나오겠지. 혹시나 몰라도 숨은 아니야. 너그 동네에서 봐라 다들. 너그들 동네에서 봐. 오지 마 그냥. 그게 맞아. 남자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랑이 좀 부담스러워.
아니 베테랑 2 이제 금요일 날 나온대요. 금요일 날 그냥 조조로 조조로 빠른 시간에 방종하고 그러고 보러 가야지. 예. 분내도 좀 맞고야 되는데 브랄 쩐내만 풍기니까 지읒 같다고. 제 말이요. 예. 제 말이 그렇습니다. SNL에서 르세라핌 저런 논란이 있었다고? 무슨 논란이 있었지? SNL은 내가 어저께 봤는데? 어, 그게 무슨 조롱이 있었어?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나? 그 대통령도 놀려먹고 무슨 이슈 있으면은 갔다가 야무지게 풍자 잘하는데 그건 조롱이 아니라 풍자라고 본다 나는. 코미디라는 거는 어떠한 대상이나 특정 건에 대해서 그런 풍자가 당연히 동반돼야 되는 게 나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 코미디에는 성역이 없어야 돼. 어느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그 희화화가 반드시 동반이 되게 돼 있는 게 코미디야. 근데 그걸 뭐 르세라핌을 갖다가 뭐 조롱했네 뭐네 논란 이렇게 논란이라 그러면은 그 자체를 르세라핌 자체를 굉장히 성역화 시키는 거야. 그것도 아주 무식한 새끼들이 하는 짓이야.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런 거는. 코미디를 코미디로 못 받는 새끼들. 나도 그 저 뭐야 저 그 아저씨 나와가지고. 허성태 씨가 나와가지고 왜 나에 대한 기준 뭐 이렇게 엄격해 이러고 했잖아. 티셔츠 찍고 젖꼭지 보이고 그거 나 패러디한 거잖아. 난 좋았어. 난 좋았어. 팬들이나 막 이렇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든지 좀 이렇게 마니아가 돼버리면 그게 사라지는 것 같아. 공정함이나 어떤 냉철함이나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뭔가 마니아가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 뭐가 사라진다 그러지 여러분들? 객관성이 사라지고 시야가 좁아져. 어떤 분야에 있어서 마니아가 생겨버리면. 그니까 그거를 재밌게 못 받으면은 안 되지. 아, 유식한 단어 많이 나오네. 확증 편향. 과집 세연도 유쾌하게 받아들이더만.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오공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 약간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어차피 뭐 인방을 향유하는 분들, 생방송 오신 분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 알아서 하게 냅둬요. 또 장난친다 또. 뭐야? 어? 또 장난치지? 먹어봐. 먹어봐. 먹네. 아, 동치랑이다 이씨. 왜 이렇게 기분 좋게 넘어가는 일이야? 아, 이거 소개팅 가야 된다고. 나 근데 이 영상 기분 나빠서 못 보겠어. 저 영상 한번 봤는데 뭔가 불쾌해져.
기분 나빠. 너무 많이 먹어 저 사람. 어. 좀 조금씩 약간은 좀 소분할 필요가 있지 않아? 너무 많이 먹지 않아? 너무 많이 먹잖아. 저 젓가락 하나가 라면 반 개 같은데? 너무 폭력적으로 많이 먹어서 보기 싫어. 와, 웍질 진짜 잘한다. 아, 뉴진스 민지 닮았다는 그 일식당 여사장인가? 종업원인가? 그거제잉? 뭐 진짜 닮았다. 뭐 한국으로 뭐 이렇게 런 때린다고 막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스멀스멀 한국에서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예인 할 거라고 저 일 때려치고 바로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지? 준비 중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너무 그 특출나거나 뛰어나 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길, 그 연예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건가 봐. 외모라는 게 참 그 사람의 팔자도 바꿔준다. 외모라는 게 진짜 사람의 팔자까지 바꿔버리는 것 같네. 그런 꼬드김이 없이 있었으면은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참 그 외모가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도 약간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술자리를 나가도 계속 걱정이 되고, 무슨 일 있진 않을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여자친구가 외모가 너무 이뻐버리면 어디 모임을 가도 그렇고 놀러를 가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 어쩔 수 없이 뭔가 조금 구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여자친구 단속을 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술 먹는 자리, 술자리 끝날 때 또 데리러 가가지고 피곤한 와중에도 픽업해주고 그런 피곤함이 동반되지 않을까? 이쁜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거는. 예쁜 여자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안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네. 많이 만났잖아. 맞아. 그리고 또 여자들이 조금 하는 그런 그 오해와 편견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얼굴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아니, 그만하면 괜찮은데, 막, 외모를 엄청 많이 볼 것 같이 막 그렇게 보이나 봐.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구축된 내 이미지가 대체 얼만큼인지, 왜 이렇게 여자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미지가 되어버렸는지, 그렇게까지 깐깐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는 거야. 쉽상 다가오질 않으니까. 연애 오래 해본 적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 연애 오래 해봤지. 3년 만났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1년 만났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방송하면서도 1년 이상 만났던 여자친구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모르지 여러분들은 누군지도. 연예인, 모델, 인플루언서도 만나봤다고. 근데 그건 과거잖아. 근데 그건 과거인데 그 과거가 뭐라고? 뭐 트로피야?
내가 야, 이 정도 외모, 이 정도 몸매나 만나봤어. 야, 어때, 내 트로피? 죽이지? 어? 부럽지? 병신들아. 나는 이렇게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탈모에다가 돼지인데, 100kg가 넘어간 돼지인데, 나는 내 능력만으로 이렇게 이쁜 여자 만나봤다? 어때? 멋지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의식 과잉. 그냥 허례허식. 과거 딸 치는 거. 내가 제일 역겨워하는 부류. 과거 딸 치는 거. 과거의 업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인간.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래서 나도 현실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고. 과거가 안 중요하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으려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이랑 결혼을 해갖고 지금 뭐 그렇게 살았어야지. 자기 관리 지금도 엄청 잘하고 있는 와이프랑 만나갖고 꽁냥꽁냥 잘 살아가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부러움이지. 근데 뭐 과거에 뭐 그런 사람 잠깐 만났던 게 뭐라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그렇습니다. 예. 능력이 되면 혼자 살아도 된다고? 아, 그게 그 말이 맞아, 사실. 그 말이 맞아. 빵키 뭐지? 형도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팬들한테 좋은 소식 들려주자. 좋은 여자는 순종적이고 주제 파악 잘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펄펄 끓는 냄비라면 그걸 이렇게 진짜 그 냄비 뚜껑처럼 이렇게 넘치지 않게끔 덮어주는 그런 여자가 진짜 좋은 여자 같아, 내가 느끼기에. 아,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이번에 결혼 얘기를 엄마가 했는데, 내가 네 결혼하려고 데려오는 여자애들은 하나같이 엄마 눈에 안 차더라. 다 허우대 멀쩡하고 뭐 이쁜 애들 데려오면 뭐하냐. 애들이 속빈 강정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어떤 행동거지나 말투나 하고 다니고 뭔가 평소에 잘하고 이런 애들은 네가 다 떠나보냈다. 네 눈에 안 맞으면 내 눈에 괜찮고, 내 눈에 괜찮으면, 네 눈에 괜찮으면 내 눈에 안 괜찮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이제 며느리감이랑 내가 보는 그 와이프 상이랑은 좀 갭이 좀 있나 봐. 항상 시소 같아.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면은 내가 별로야. 내가 아깝다고 느껴. 그리고 엄마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그 내가 별로고, 내가 괜찮다고 하면 엄마가 별로고. 항상 그렇게 좀 시소같이 이렇게 되더라고. 밸런스가. 근데 이제 엄마가 선언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차상이 50개 고마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네가 데려오는 그 누구도 막지 않고, 조언도 안 할 거고, 그냥 네 마음에 들면은 결혼해라. 밀어줄게 하더라고, 엄마가. 느낀 게 맞나 봐. 왜냐면은 뭐 이혼을 하더라도 부딪혀보고 자식이 결혼 생활하고 그러면서 뭔가 느끼기를 바랐는데, 그건 마저도 자식이 앞길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내 아들이 노총각이 돼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결국은 혼자 쓸쓸하게 계속 저 상태로 고착화돼갖고 살아갈까, 자식도 못 낳고. 이게 인간으로서 있는 어떤 그 큰 퀘스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퀘스트인데, 정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잖아.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난 누구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짧은 시간 동안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중요 메인 퀘스트인데. 봐봐, 이거 바바 주지수 하나. 오, 대박. 쳤지? 너 준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지. 하여간에 뭐 하나 집요하게 좀 얘기하려 그러면은 또 영도로 막아버리네. 먼저 갈 것 같아. 랄프 형이 먼저 갈 것 같아. 무슨 얘기 하고 있었는지 까먹어 버렸다. 영도 때문에. 어머니 저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엄마가 그 결론은 뭐냐면 엄마가 이제 방해하지 않겠대. 자식 앞길을 막는 것 같아갖고 엄마가 한번 크게 막았거든. 엄마가 엄청 크게 막았어.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엄마가 갑자기 조상신이 빙이 됐는지 조상신 코인을 쓴 것 같아. 존나 잘 막았음. 조상신 코인이지 안 남은 것 같아 나는. 그건 얘기할 수 없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은 내가 별로 그냥 뭐 그랬으면 좋겠어. 얘기 안 하고 내가 그냥 품고 가는 게 맞아. 아무튼 뭐 그랬어. 근데 결론은 뭐 해피엔딩이다.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홀리 쉣. 그러니까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다 대다수니까 말씀드리는데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요즘 상당히 여자 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위고 여자가 밑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제가 보는 여자에 대한 그 가치관은 조금 순정적인 게 좀 좋은 것 같아. 여성스러운 게 모름지기 최고지.
난 장원영이 더 좋더라. 요즘 그냥 고점은 장원영이 더 잘 찍는 것 같아. 아 뭐야 벌써 2시가 다 돼가네. 아 50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슈를 내일 다룹시다. 내일 좀 하고 그냥 이슈를 뭔가 오늘 좀 더 자잘자잘하게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정리된 방송이 좋잖아 사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오늘 본의 아니게 또 큰 이슈를 또 얘기해버렸는데 뭐 그거는 그거대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또 예. 오늘 50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소통이 왜 이렇게 재밌냐. 그러게요. 저도 참 소통하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 집중을 해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예. 내가 뭔가 뭔 얘기를 해도 개소리라고 여기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 볼 법도 하다. 꽤나 맞는 얘기를 한다. 우리가 좀 코드가 맞나 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랑 저랑 코드가 좀 맞나 봅니다. 50 근데 사막 자체를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번에 산막도 꽤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사막 다 깨려면은 히든 보스까지 다 잡고 가는 게 이제 제 목표이기 때문에 앱 들어가서 소개팅. 아 여자 얘기 하지 마 이제. 여자 얘기 이제 그만하고 담배 한 대 필게요 여러분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게임한 날이라서 예 그게 맞지 않나. 오늘 그리고 뭐 이 정도로 그냥 순수 토크를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예 풀 영상에 나눠서 올리도록 하죠. 아 밥을 먹어라. 그러네. 밥도 먹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배고픈 게 아니라서 예 좀 하다가 있다가 새벽에 이따가 그냥 랄프 시켜서 그냥 콩나물 해장국이나 좀 이렇게 저 싸오라고 해야겠다. 포장해오라고. 아 낮에 돌아다니니까 되게 피곤하네. 랄프랑 저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연경이라고 차이나타운에서 제일 잘 되는 그 중국집 있어요. 예. 약간 인천의 성심당이 차이나타운이거든. 아, 이제 일상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일상 얘기 나머지는 이제 내일 하는 걸로 하고. 야방 왜 안 켜주냐고? 야방은 이제 오늘 인천이 35도가 오늘 이제 어제죠? 어제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어요. 인천이 뭔 놈의 폭염주의보가 열흘씩 더 가는 것 같아. 더위가 이제 매 년마다 내년에는 진짜 10월 돼야 시원해질 수도 있어. 아니에요. 제가 날씨 봤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풀려요. 확실하게 풀려요. 낮에도. 예. 낮에도 확실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너무 길어요. 예. 다음 주 금요일부터 낮 온도가 25도 정도로 떨어집니다. 예. 인천이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그러겠죠?
그냥 내가 봤어 이 개새끼야. 기상청을 들어가서 일주일 뒤 날씨가 어떨지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이번 주가 어떨지를 보잖아. 근데 난 다음 주도 보고 다다음 주도 보고 10월 달은 어떨지 추위를 보잖아. 나는 바이크를 타니까. 그래서 좀 더 딥하게 본 거지. 예. 밖에서 간만에 시청요구가 합니다. 요즘은 어떤 담배 태우시나요? 이게 막담. 네. 요거 이제 다 피고 나면 이제 그 레종 아이스 블랑 그걸로 다시 갈라고. 예. 네.